안녕하세요. TNK 프리 김경입니다. 오늘은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과 일반 모델의 차이점, 특히 리어 시트 폴딩하고 나서의 차이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적재 공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3, 4일 전에 제가 올린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의 리어 시트 폴딩과 일반 모델 리어 시트 폴딩을 한그 비교한 영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영상은 바로 내렸고요. 댓글에서 분명히 제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댓글을 베고 영상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점들을 여러 군데를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차량을 직접 다 하나씩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역시 차량 시트를 레버를 당기고 나서 폴딩이 되고 나서 힘을 가해서 더 딸깍할 때까지 더 세게 눌러줘야만 시트가 고정되게 됩니다. 예전에 올린 3, 4일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제가 누르지 않은 건 아니에요. 누르긴 눌렀는데 힘을 좀 약하게 누른 것 같아요. 고정이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됐습니다. 2열 시트가 다들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일반형 모델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형 모델은 시트 바닥이 앉는 부분이 다이브하면서 폴딩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시트 앉는 바닥이 좀 더 가라앉게 되게 됐죠. 그런데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2열 시트 하단 부분에 배터리가 매립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이브 기능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브 되지는 않고 시트백만 이렇게 딱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일반형 모델하고 시트를 폴딩하고 나서 완전히 고정시키고 나서 2열 하단 바닥부터 실내 안에 바닥서부터 시트 폴딩하고 나서 그 시트 폴딩된 부분까지 높이 차이가 한 6에서 7cm 정도가 나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시트 폴딩하고 나서 높이가 더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트 폴딩하고 나서 차박할 경우에 앉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 머리 공간이 좀 부족하게 되게 되는 거죠. 이 공간 차이도 있고 또 다른 차이가 또 있어요. 2열 시트를 넘어서 뒤에 트렁크 쪽을 가보면 테일게이트가 열리고 나서 출구를 하거죠. 테일게이트 입구가 있는데 트렁크 하단 바닥서부터 테일게이트 맨 높이까지 이 높이가 있어요.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이 일반형 모델하고 다르게 또 이것도 역시 또 낮게 돼 있어요. 높이가 높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량이 사람이 차박할 때 싹 들어갈 때 편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차이도 역시 발생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배터리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적재 공간 면에서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일반형 모델이 실내 적재감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또 트렁크 공간의 하단 부분에 보면 판을 뺄 수가 있어요. 판을 빼가지고 내리면 일반형 모델 같은 경우 한 6cm 정도가 더 차량 바닥을 더 낮출 수가 있어요. 트렁크 공간을요. 근데 반면에 이 높이 차이가 또 커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공간에서 그걸 또 역시 똑같이 빼가지고 넣을 수가 있는데 아래 하단 부분에서 적재 공간을 다단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랫부분에 판이 들어가게 되면 그 높이가 상당히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형 모델하고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판을 빼지 않고 트렁크 하단 부분을 낮추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트렁크 공간은 확실히 일반형보다도 더 적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투싼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소렌토 하이브리드하고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쓰고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